스트레스를 한번 해봤는데 염증 수치? 예, 전신 염증 없고 괜찮습니다. 딱 저 국소적으로만 지금 부종 어쨌든 네. 이제 근육도 많이 파열되고 했기 때문에 고기에 대한 부종 좀 있는 걸로 보여지고 신바! 예 이제 벌써 지금도 정상이고 예 지금도 아직 저 디딜 때 약간 네. 어이구 이제 나오려고까지 하네요 여기까지 저 때문에요 예. 괜찮아요 신바 좀 닦아줄게 얼굴 좀 이따가 네. 예. 좋습니다 그 글에 준비해드릴 테니까 똥 안 쌌어요 얘? 똥은 안 쌌고요 그 소변만 예 이제 보고 계속 그렇게 갈아주고는 이따 바닥에서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소변 보고는 옆쪽으로 좀 피해가지고 이제 뭐 누워는 입고 싶은데 소변 있으면 바로 못 누워서 옆쪽으로 누워있고 그러더라고요 깔끔 떨긴 또 예. 그래서 보시면은 부종도 근데 조금 빠져서 어제보다 빠졌네 예, 근육에 대한 저 이제 굴곡이 좀 보입니다 예, 예, 예. 어제보다 빠졌네 생각보다는 지금 이제 항생제 요 치료 반응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맞습니다 예, 지금 저기 이제 그 저 선물 주신 거 그거 전달 잘 받았습니다 커피? 저, 예. 예 감사한 마음으로 아유, 예, 신바 너무 잘해주셔서 아닙니다 또 아이가 너무 착하고 순해가지고요 오늘 뭐 채우라고 그럴 때도 어렵지 않게 너무 수월하게 잘해줬고요 네, 닭죽도 생겨야겠다. 예. 아, 그릇 갖고 왔습니다, 제가. 아, 예, 예, 예. 예, 오늘도 닭죽 깨우신 거세요? 예. 네, 또 내일 봐야지. 아니시면은 보호자님 뭐 이제 어느 정도는 애기 좀 안정화는 돼서 보호자님도 그냥 안에 들어가셔서 그냥 앉으셔서 뭐 이렇게 주셔도 아, 예,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여기서 줄게. 네, 그렇게 첫째 면회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신발야 닭죽 먹자. 잠깐만 있어봐. 아유, 잘 먹네. 이놈 새끼 사료를 안 먹었네. 먹네.
세수 좀 더 해야 되나? 이거 씨 몰라. 우유 하나 다 먹고, 닭죽 먹고, 통조림 캔 먹고. 이야. 또 줘? 자. 씨발. 세수하는 게 이뻐졌는데? 왜 때린 거 하겠다. 잠깐 세수 한 번 더 하고. 더 씻어. 더 닦아야 돼. 됐어. 이거 지금 뭐야? 진짜 분해라. 티슈 한 통을 다 쓴다, 이놈아. 성스러운 주인이라 그러겠다. 응? 신발. 성스러운 주인이라 그러겠어. 아직도 부어 있네. 와, 또 닦아 이쪽. 시원하지? 시원하지? 신발 아마 닦아도 더럽다. 어떻게 티슈 한 통 다 썼다. 이리 와 신발. 이리 와. 더 먹어? 신발 이리 와. 배불러. 더 먹을래? 더 먹어. 배부르구나. 응? 야, 닭죽에, 우유에, 닭가슴살에, 통조림에. 응? 세수하니까 훨씬 이쁘네. 이 새끼. 자, 더 닦아줄게. 기다려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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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긁어줄게. 신발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와 긁어줄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가려웠어. 아이고 가려워라. 아이고 가려워라.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이리 좀 더 와봐. 야, 내일은 빗을 갖고 와야 되겠다. 어? 빗을 갖고 와야 되겠어. 내일 빗 갖고 와야 되겠다. 누워 누워 누워. 신발 갈게. 누워. 후, 다리가 조금 덜 부은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씨, 얼마나 아플까. 아, 누울래. 신발 신발. 얼른 발동동만 발동동 한번 봐야지. 얼른 신발
누워. 어, 힘들어. 누워. 그래. 갈게. 신바 갈게. 신바 갈게. 안녕. 신바 안녕. 신바 안녕.